안에 문양도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자르면은 잘라내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딱 맞잖아요. 파란색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이게 2.8, 2.5 정도 이쪽이 11cm 정도 11cm 정도 그냥 이것만 잘라내고 1cm 정도 잘라내고 뜯어서 시접을 잡고 연결해가지고 위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큰어로 되어있어요. 이렇게는 가리따로 깎으면 됩니다. 잘라가지고 가리따로 안에서 끝까지 시접 깎아주면 나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뜯어내니까 이걸 뜯어내야 되겠죠. 안쪽에 치면 뜯어본데 이거는 여기까지 뜯어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니까 이것은 안 올려도 상관없네요. 치포만 뜯어내면 되겠어요. 이쪽이 지나도 슬라이드 갈아야 되는데 나중에 끼워야 되니까요. 살짝 벌려야 되겠죠. 안 되면 새 걸로 갈아야죠. 쪼개질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좀 벌어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여기 쪼개져 보여요. 이건 잘라도 되고 벌려고 많이 벌려면 끊어져 버려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 부분을 잘 모셔놔야 되겠죠. 이거 가버리면 안 돼요. 여기 치프 있는 쪽만 뜯어야 되겠죠. 어차피 여기는 여기까지 잘라야 되니까 뜯어야 되겠죠. 뜯으면 어떻게 되나? 이건 좀더 붙어있겠네. 이건 테이프 붙어있잖아요. 저는 좀더 테이프 붙일 겁니다. 이쪽은 안 뜯어도 됐는데 뜯었네. 맞춰서 잘라내서
일단 뜯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린다고 하죠. 여기는 안 뜯어도 됐는데 그냥 뜯었어요. 지나갈 때 감쪽같이 지나가. 여기까지 뜯어야 되겠다. 이걸 뜯어내면 되겠죠. 도망가니까 채워가지고 이렇게 피가 맛을 빼내고 이정도까지는 뜯어줘야 미래에서 이럴 때 실 색깔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이 딱 맞는 게 없어요.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티파는 절개가 돼 있어요. 절개가 돼가지고 한번 구웠잖아요. 절개해가지고 위에서 내렸어요. 이 위판만, 이 티판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깎으면 안 되고 위판만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위판을 깎으면은 밑에 치가 이렇게 올라오죠. 티저 때려서. 그래서 지금 1인치 반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1인치 반이면은 이 정도 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대로만 잘라내고 1cm로 박으면 돼요. 네. 선대로 그대로 잘라낼 건데 여기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다리 까먹고 하고 있네. 중원이는 어차피 이렇게만 하면 중원이 나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티 나오면 두 명도 줄여야 되겠지만 안 줄여도 될 것 같아. 다리 깡으로 머리 깡 대신에 이발기고 파는 데 가면 재미있습니다. 15,000원이 사는데 이렇게 해서 털이 싹하고 내리고 너무 많이 깎으면 안 되겠지. 키는 요만가의 양충만. 그래서 귀여운 밀고 나갑니다. 너무 밀려가지고 밑에 채 자르면 안 되잖아요. 가죽이. 이 정도 되겠지. 일단 여러분 먼저 봤고요. 지금 울잖아요 지금. 이거 박으면서 컴퓨터가 될려나 모르겠어.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놔줄까요? 여기서 놔줄까요? 여기서 놔줄까요? 끝에 세울까요? 끝에다가 맞추는 굉장히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끝에다가 맞추는
시리즈를 지금 다 잘 기분 나서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멋있다. 그러니까 울룩불룩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롱 줘가지고 스팀 줘버리면 큰일 납니다. 핏자국이 올라와버려요. 물로만 주는 거예요. 늘어나면 잡아주니까 눌러만 주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이렇게